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호?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먹방을 시작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다리살 발라가지고 재워둔 애들이 있잖아요. 걔를 이제 졸였습니다. 떡이랑 같이 넣고 졸여놨고, 이건 오이냉국이에요. 시원하게 위에 미나리랑 당근, 또 적양파, 밑에 오이, 그리고 매운 고추, 마늘 이런 식으로 넣고요. 얘는 국물밖에 안 보이죠? 국물입니다. 닭뼈 육수 내가지고 거기에 마늘하고 파하고 후추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했어요. 이거 낫또가 올라간 방금한 밥이고, 여기 이제 미나리랑 여기 깻잎이 있는데 여기 미나리 좀 넣어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이 국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미나리랑 매운 고추랑 당근이랑 양파랑 이렇게 있는 거. 국물은 제가 오이냉국 하는 그 방식 그대로 했어요. 쉽게. 아, 이거부터 일단 먹을게요. 시원하게. 더우니까 오이부터. 와우. 풀떼기. 맛있어. 죽이네, 죽여. 요거 이제 졸여놓은 거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떡부터. 떡볶이 떡. 맛있게. 떡떡. 이거? 그 느낌으로 솔직히 먹는 거예요. 약간 콤콤한 그 청국장 먹듯이. 뜨거운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한번 이거에 매료되잖아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요거는 닭봉. 닭봉하고 닭날개하고 닭다리. 교촌치킨 허니콤보 마냥. 뭐못 먹을 수도 있지. 왜냐면 못 먹는 사람들 은근 많아요. 저 아는 사람들도 못 드시는 분들이 저보다 많습니다. 태반이요, 태반. 아, 떡 맛있다. 여기 떡. 리바인 안녕하세요. 피를 맑게 한다는 미나리. 날개 한번 먹어볼까요? 날개 어딨니? 이거 등살. 이거 등살. 와, 이거 봐봐. 탄 건가? 탄건 아니고 살짝 눌러붙었는데. 맛있겠다, 이거.
와, 맛있다. 밥도둑인데, 레알 밥도둑? 딱 먹고, 밥 먹고. 와! 선짓국요? 어휴, 저도 좋아하죠. 근데 선짓국 하는 곳이 잘 없어요, 보면은. 그지 않아요? 선짓국만 전문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고, 예를 들면 뭐, 국밥집이나 그 설렁탕집 그런 데 사이드로 좀 있는 메뉴 아니에요? 아, 천천히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낮에 너무 빨리 먹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아니면 말고. 이거 봐요, 여러분. 아까 닭다리. 와, 와, 와. 닭다리 봐봐요. 와, 진짜. 대박 사건이죠. 저랑요? 왜? 슬픈 얘기 좀 하지 마. 와, 진짜 맛있겠다. 요 안에 양념이 아주 쏙쏙 배어들었어. 맛있어. 우리 집에 온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놓고서 아무도 안 옴. 말만 온다 그러고 오도 안 함. 오시면 만나드리죠. 국물이 진짜, 와, 해장하는 느낌? 미나리. 저랑 진솔한 얘기를요? 무서워. 뭔 얘기 하려고 그래. 분위기 잡지 마요. 사람 놀래게. 갑자기 사람이 막 분위기 잡으면 놀랜다. 알죠? 뭐야, 머리카락. 오, 떡. 떡좀 봐요. 윤기 자르륵 자르륵.
양념이 탄 것처럼 보이네? 이떡 맛있다. 이떡또 사야지. 이떡 맛있네.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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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확실히 양념에 재나서 그런지 양념 맛이 강하네요. 그러게. 식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퇴근하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는 방송한다고 알람이 갔나요? 안 왔다고 알람이? 아, 정말 왜 그럴까?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1235님 반갑습니다. 이건 오이냉국. 제가 얘를 안 섞고 지금 이렇게 채소들끼리 뭉쳐놔가지고 한번 이렇게 휘적휘적 좀 해줄게요. 알람 왔다고? 아, 지금 천비님은 알람 설정을 안 해놓으셨나 보다, 그죠? 조성. 여기 있는 지금 당근이 설탕에 졸여졌어. 젤리 같아요, 젤리. 당근 젤리.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젓가락질. 젓가락질 잘하자. 제가 이런 애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 그래서 그런 거 몰라도 닭은 그냥 뭘 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까 낮에 만들었던 그닭그 튀김도 맛있었고. 아까 여기에 그 마늘을 많이 넣었는데 다 어디로 갔을까?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마늘이? 마늘 진짜 많이 넣었는데 여기 있네. 감자같이. 하나도 안 쓰고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세요.
아, 떡 맛있다. 진짜 떡 맛있다. 그거 뭐라 해야 되지? 떡 강정 같아요. 튼튼합니다. 자만하면 안 되긴 해. 건강은 그죠? 요 닭조림이랑 요 국물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맑은 국물이랑 요 양념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최고다, 최고. 요 봐봐요. 밥에 요 양념 고기. 맛있겠지? 안녕하세요. 집 구워질님 반가워요. 이건 둠쌀. 뭘 섞어? 뭘 섞어요? 다리랑 뭐 날개랑 네 같이 다 같이 졸였어요. 저기 제목이 써져 있는 애들은 제가 섞은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을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그걸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서 섞진 않았습니다. 헤헤, 아꼈어. 와, 이거 국물 진짜 맛있다. 새콤달콤. 그 야매라고 썼잖아요. 야매라고 썼어. 저는 거의 대부분 직접 한 요리겠죠? 브랜드 이름 적혀 있지 않는 이상 저녁 식사예요. 아까 낮에 간식 먹고 막 사라지는 게 슬프다. 요즘 닭다리를 제가 지금 아껴 먹고 있는 거예요. 막 금방 사라져. 네 개밖에 없어.
매워라. 근데 낮에 그렇게 또 후딱 끝난 건 아니에요. 또 막 요리하고 뭐하고 하니까 시간이 또 은근 갔음. 거의 요리를 2시간 반을 했잖아요, 제가.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라. 우리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면은, 우리 엄마 거짓말쟁이, 우리 아빠 구라쟁이 그러잖아요. 나이 들어봐. 그 시원함을 알아. 알 수밖에 없어. 이거 봐요, 여러분. 닭봉. 아직 저녁 다들 식사 전이시네요? 식사 전이신가요? 얼른 드세요. 저는 싹 치우고 요리하고 자전거 타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땀이 막 나가지고 찬물로 다 찌끄렀어요. 온몸을 그냥 찬물로 막. 아, 매워요. 이 국물 우릴 때 건고추를 좀 넣었더니 맵네요. 아, 시원하니. 뜨거워. 떡볶이. 여러분, 시원한 물로 씻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오, 이거 봐. 닭, 날개. 아, 뜨거워. 아이고, 미숫가루로 밥이 되나? 얼른 식사하세요. 아우. 아, 남자들은 저게 문제야. 아니, 어머니가 병원을 가셨으면은 혼자서 뭐 치료 먹어요? 치료 먹어야지. 맵다. 매워. 아, 매워라. 아, 양념에다가 이렇게. 음식하는 거 귀찮아, 맞죠? 남이 해준 게 제일 맛있고, 그냥, 너무 그냥 좋아. 남이 떠준 물도 맛있어. 그 느낌 알죠? 남이 떠준 그 냉수 한 잔이요.
왜 이렇게 달아? 꿀 탔어? 가끔 자판기 커피 있잖아요. 그게 땡길 때가 있어요. 남이 해준 거라서. 내가 커피를 안 탔기 때문에 자판기가 맛있어. 진짜 치밥으로 최고네요. 어, 근데 닭다리 3개 남고 이제 닭 다 먹었네? 아, 누가 다 먹었지? 누가 이 닭을 다 먹었지? 둘 다. 뜨거운데 매운데 뼈도 발라야 되는데 아주 진퇴양난이에요. 정말 딱 치밥. 알죠, 여러분? 딱 그 치밥 느낌. 졸여져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 와, 요 양념에다가만 밥 먹어도 진짜 최고. 비영님 안녕하세요. 아우, 아, 이거 진짜 정말 자극적이다. 맵고. 뜨겁고, 뜨겁고. 이럴 땐 시원한 오이냉국. 시원한, 시원한 오이냉국. 오이 이렇게 그득그득 잡아가지고. 어휴, 닭봉 하나 있다. 닭봉. 닭봉, 닭봉. 닭곰탕. 아까 닭뼈 육수로 만든 닭곰이에요. 밥을 좀 더 갖고 와야겠지? 뭔가 밥이 좀 모질라. 밥을 조금 더 갖고 올게요. 요 국물 좀 조금만 더 끓이고. 지금 식었어요. 이렇게 더운데 왜 뜨거운 국물을 먹냐? 국물이 뜨거워야 돼. 알죠, 여러분? 모든 국물은 뜨거워야 됩니다. 밥을 딱 두 그릇 했는데 어떻게 딱 두 그릇이 그거 되네. 전기밥통에다 다시 넣을 필요가 없었구만? 그지?
여기에다가 아까 여기 있었던 소스를 해갖고 가운데 소스를 쫙. 오, 이거 어떡해, 이거 소스. 양념 소스에다가 찹찹찹 비벼가지고. 이것도 진짜, 와, 레알 밥도둑. 맛있어. 이제 닭다리 하나 또 뜯어봅시다. 와, 여러분 이거 보여요? 닭다리? 여러분 닭다리 보입니까? 이거 제가 다 닭살 발라가지고 양념 해갖고 아, 낮에 재워놨어요. 진짜 맛있네요. 그냥 맛있어. 저 국물 갖고 올게요. 끓었으니까. 얼마 없네. 싹 다. 아, 이제 마지막 국물. 싹 부었어요, 싹. 싹 부어가지고 없어. 여기 남은 미나리 좀 집어넣고. 어떻게 살이 안 찌실까요? 저요, 살 찌는데.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래요. 깻잎에다 하나 싸먹어볼까? 살 요 부분 이렇게 발라가지고. 와, 요 봐. 순살, 순살. 순살을 요 양념에다가 이렇게 빡 찍어갖고, 이렇게 촥 올려가지고, 와, 밥을 조금 넣고, 이렇게.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미친 듯이 걸어 다니면 조금 덜 쪄요. 제가 자주 출몰하는 공원에 나오세요. 동틈과 동시에 거기를 좀 돌아요.
밥 먹을 때 살 얘기 좀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밥 먹을 때 살 얘기 하더라.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 그러고, 어떻게 하면 살이 안 찌냐 그러고. 꼭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는 뭐 안 건드린다고 그러던데. 아닌가? 아니었나? 자. 닭다리. 이 맛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 아, 우리 회장님도 잘 안 찌시나 보다. 근데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관리 다들 잘 하시던데. 회장님은 입이 까다로워서? 아, 그럴 수도 있어. 좀 편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안 찔 수도 있지. 근데 나도 편식해요. 그 책상 다리는 안 먹어요. 내가 다른 건 다 먹어도 책상 다리 이런 애들은 잘 안 먹어. 맛이가 없을 것 같아. 저 아는 친구도 태어나서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없대. 아니, 배고픔을 잘 못 느낀대요. 배가 안 고프대. 많이 말랐거든요. 배가 안 고프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배가 안 고프지? 그리고 식탐도 별로 없으신 분들도 잘 안 찌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식구호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찌는 체질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찌는 체질입니까? 닭다리를 저런 식으로 파나요? 아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아까 낮에 닭 손질해갖고 만들어 놓은 애들이에요. 사람들 다 낚였다. 로또님 안녕하세요. 로또 1등 하자 진짜. 저게 배달 음식이지 집밥입니까? 이거 집밥인데?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집밥 맞아요. 온순한 사람들 대부분 되지. 어, 성격 좋은 건 좋지. 네,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메이카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야매 자메이카예요. 이름은 짓기 나름. 찌는 체질. 뭐 찌는 체질도 있고 안 찌는 체질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와, 여러분 이거 봐요. 와, 이렇게 하나 올려가지고 밥 먹으면은 한 그릇 먹겠다. 어? 이거 올려갖고 먹으면 한 그릇 먹겠어요. 밥 한 그릇.
윤기 자르러 훈제 닭다리로 가야 돼. 훈제를 안 했는데? 아니, 훈연을 안 했는데 어떻게 훈제 닭다리로 갑니까? 됐다. 이제 하나 남았는데 뭐. 이제 하나 남았는데 뭐. 지금 또 이름을 바꿉니까? 오, 다리살.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많이 못 드신다고? 대부분 좀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 저희 엄마도 되게 못 드세요. 근데 살이 찐대. 엄마 말로는 자기가 배에 기름이 껴갖고 많이 못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 아직 여러분 식사 전이세요? 치킨 시켜요, 치킨. 해먹지 말고, 더우니까. 저처럼 해먹지 마요, 더워요. 세상 덥네. 아니,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야, 나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다고. 소식하면 오래 산다고 그래서. 그래, 맞아. 소식하고 자주 먹으랬어. 조금 조금씩 자주. 그러니까 장기에 무리가 가지 않게 자주 자주 조금씩 먹어주는 게 좋다고 그래. 근데 나는 많이씩 자주 먹어. 어떡하지? 너무 과식하면 안 좋은데. 순살. 와, 여러분 이거 봐요. 순살, 순살. 요거 여기다가 이렇게 먹으려고. 깻잎에다가 밥을 찔끔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밥에다가 양념을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발라가지고 순살을 올리. 와, 이거 진짜 한 궁극의 한 입이다. 내가 좋아하는 넓적다리살. 와, 한 입만이네. 와, 한 입만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는데? 엄청 큰데 주먹만 한데요? 국물이 찐덕찐덕해요. 그 닭육수 때문에 그런지 국물이 찐득찐득. 그 사골을 우렸을 때 입술이 찐득찐득 붙는 것처럼.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어쨌든 잘 먹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진짜예요?
진실입니까? 처음에 막 애인 사귀면 잘 먹으면은 잘 먹어서 예쁘네 이러면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작작 좀 먹어라 그래. 이게 변하더라. 웃을 일이 아니야. 어, 맛있다. 이거 떡 맛있다. 진짜. 잘 먹는다는 게 욕이라니까? 여러분? 아이고. 에이그, 이렇게 돼, 나중에는. 좀 사귀기 얼마 안 되면은 막, 여자가 뭐 먹다가, 막 미친 듯이 먹다가 입에 막 뭐 묻히면은, 에이그, 귀여워! 그런 소리 막 닦아주고, 에이그! 이러면서, 에이그!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다가, 좀 이제 지나면은 입에 묻으면 아 들어 아 좀 아 좀 닦아 이렇게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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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기도 싫음 사랑은 변해 어머 다 먹었네. 밥 조금 하고 이제 요거 남았어. 아, 내가 또 요거 하나 남았지. 여러분 이거 하나 가져갈래요? 요거 가져갈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여기 이거 얼른 가져가봐요. 아 진짜 양념이 잘 스며들어가지고 정말 맛있네요. 딱 반나절 재워놓으면 딱 맛있어. 양념 고기는 좀 애드가 잘 시간이 필요해요. 아셨죠? 잘 시간. 재우는 시간. 우와. 닭다리 4개. 마른 닭다리 4개인데 진짜 양이 많죠? 그 허벅다리까지 있으니까는 양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뼈를 좀 발라내가지고 밥에다 좀 비벼봐야지. 양념에다가 요것도 비벼 먹으면 또 진짜 맛있지. 히히. 우헤헤. 양념 조금 해 갖고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밥을 비벼갖고 와우, 와우, 좋아. 깻잎 촥 올려가지고 우하, 우하, 우하.
이 양념은 당면을 넣어도 맛있고, 뭐 우동사리 같은 거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쫄면사리 같은 거 있죠? 우동 쫄면사리 그런 거. 맛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 일단 이거 이 양념은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맛. 오, 한입 남았다. 한 숟가락 남았어요. 마지막 한 숟가락. 아, 근데 한 숟가락 큰데? 마지막 한 숟가락이 큰데 말이지. 잘 먹었다. 진짜 맛있어요. 어떤 누가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애들도 좋아할 맛. 근데 조금 매우니까 애들 먹을 때는 좀 청양고추 빼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우, 국물 깔깔해. 한겨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오이냉국 제가 좀 남겼는데, 와, 제가 오늘 낮에 손질했던 그 닭다리 가지고 양념 재놓은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레알 밥도둑이 따로 없네요. 지코바 양념, 뭐 봄바스틱, 자메이카 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이렇게 먹으면 가성비로는 최고지 않을까 싶네요. 좀 시간이 걸리고 덥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맛있음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수고로움은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은 집에서 밥 하지 말자. 여름에는. 오늘의 한 줄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먹었어요.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